안녕하세요. 모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1일 이번 영상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매수를 고려해봐야 할, 즉 2024년 4월에 고려해봐야 할 주식 한 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두 나라가 중동에서 경제 보다는 군사적 긴장을 지금 높이면서 유가 상승하고 그럼으로써 인플레이션 계속 상승하고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으로 지금부터 계속 이게 뭐 캠페인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경제를 못 살려놓으면은 지금 힘든 상황이죠. 트럼프가 계속 공격을 하겠죠. 바이든 행정부. 그러면 트럼프로 될 수도 있으니까 바이든에서는 지금 빨리 이 사태를 진정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워렌 버핏의 주식을 고려해봐야 할까? 자, 한 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밧 차트의 기사입니다. 지난 몇 년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계속되는 대치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고심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두려움이 확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은 시장에 안 좋은 효과를 불러옵니다. 물론 무기와 탄약을 보유하고 있는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분쟁의 무대가 중동이라면 에너지 가격은 반드시 반응할 것입니다. 상승한다는 거죠. 유가는 이스라엘 영토에서 이란의 주말 공격에 대응한 후 금요일에 급등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전례 없는 공격 이후 유가가 상승했지만 이후 이스라엘이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이러한 상승폭은 줄었었는데요. 이런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쉐브론은 지금 매수하기에 좋은 워렌 버핏 주식처럼 보입니다. 특히 버핏은 5분기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오마하의 오라클, 버크셔 해서웨이의 쉐브론 주식은 1,600만 주가 추가되었습니다. 왜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가? 에너지 기업의 운명은 석유 및 가스 가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유가가 떨어지면 에너지 회사가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 마찬가지로 석유와 가스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전반적으로 에너지 주식이 상승합니다. 유가 전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리적으로 낙관적입니다. 글로벌 성장은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과는 달리 글로벌 성장은 상대적으로 잘 유지되어 국제통화기금 IMF는 2024년 글로벌 GDP 성장 전망률을 3.1%에서 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석유 소비 상위 3개국인 미국, 중국, 인도 성장이 예상보다 좋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기차 채택은 훨씬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전기차 채택은 수요 부진에 빠졌는데요. 이는 전 세계 석유 수요가 조만간 정점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쭉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차가 수요가 적으니까. 세 번째, 공급 측면 요인. OPEC 플러스 블록의 생산량 감축이 비 OPEC 국가, 즉 미국, 캐나다, 가이아의 생산량으로 상쇄된 것보다 많기 때문에 공급 측면 요인은 다소 혼합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OPEC 플러스 시장 점유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OPEC 플러스 생산량이 목표에 부합할 경우 OPEC 플러스의 경우 여유 생산 능력은 하루 600만 배럴이 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코로나 19 기간을 제외하면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번째, 금리 인하는 유가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상되는 금리 인하는 시장이 몇달 전에 믿었던 정도만큼 일어나진 않더라도 유가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유가는 연중 내내 이 수준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상승할 수 있는 것이죠. 쉐브론이
워렌 버핏 주식으로 현재 매수하기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가에 대한 긍정적인, 즉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할 때 쉐브론은 지금 매수하기에 좋은 워렌 버핏 주식처럼 보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증가하는 생산 프로필. 쉐브론은 생산량이 2024년에 4%에서 7% 사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자산 매각으로 인한 영향을 제외하고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CAGR 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쉐브론은 재생에너지 개발과 수소 가치 사슬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용 효율성. 쉐브론은 비용 통제에 있어 상당한 규율을 갖고 있으며 많은 동종 업체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이하의 단위 생산 비용의 증가를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 효율성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원자재 회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자본 규율. 쉐브론은 또한 자본 관리에 대한 규율을 받았으며 ROCE, 사용 자본 수익률을 경쟁사보다 훨씬 더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회사는 ROCE가 2027년까지 1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브렌트유를 배럴당 60달러로 가정할 때 향후 3년 동안 연간 잉여 현금 흐름 성장을 10%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쉐어홀더 리턴. 쉐브론은 배당금 및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주주 지급을 위해 프리 캐시 팔로우를 사용해 왔습니다. 지난해 회사는 1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2024년 자사주 매입 목표를 100억에서 200억 달러 범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회사는 매년 자사주 3에서 6%를 재매입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비슷한 규모의 EPS 성장을 시사할 것입니다. 쉐브론은 또한 배당금에 상당히 관대했으며 현재 배당 수익률 4.1%는 엑손모빌 및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회사이며 6개의 슈퍼 메이저 중 하나인 로열 더치쉘을 포함한 많은 경쟁 업체보다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쉐브론은 EV/EBITDA가 5.72배로 거래되는데 이는 현재 유가 전망을 고려하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쉐브론 주가 예상. 월스트리트 분석가들도 쉐브론 주식에 대해서 낙관적이며 합의 등급은 적극 매수입니다. 쉐브론의 평균 목표 가격은 180.7달러로 어제 종가보다 거의 13%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유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쉐브론의 증가하는 생산 프로필 및 비용 효율성과 결합되어 특히 좋은 배당 수익률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현재 구매하기에 매력적인 워렌 버핏 주식으로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는 끝났고, 쉐브론 차트입니다. 현재는 상승 추세에 대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지금 이 기간 동안 유가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 많은 주식들은 하락을 했을 건데, 뭐 AI고 뭐고 뭐 했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전쟁으로 따른 혜택으로 유가 상승하고, 그리고 주가도 덩달아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목으로 볼 때도 확실히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약간 하락을 해 있는데, 대세로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볼린저 밴드 중간선을 위로 가로지르면서 상승을 또할수 있는 이런 좀 여건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주가가 아니고 유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요인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설명해 드린 바이든이 어떻게든 11월 대선에 승부를 보려면 지금부터 여기다가 작업을 해가지고
전쟁 확전 안 되게 이스라엘을 타이를 거예요. 지금 이 핵심적인 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전쟁이 종식이 된다면 이 유가에 영향을 받는 쉐브론 주식도 여기서 또 하락의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유가가 떨어지면 쉐브론도 하락을 하는 거죠. 일단 현재로서는 아까 드린 네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예전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 옥시덴탈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로는 이 전기차가 느리게 발전을 할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량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사실에 기반해서 이런 유가에 관여한 이런 업체들도 앞으로 쭉더 상승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보고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